대주원이 화음이 진짜 환상이거든요, 사실. 그 천사들의 목소리 같은 느낌. 원하고 원망하죠 그대만을 내게 다가올 시간을 힘겹게 만드는 사랑. 근데 진짜 이거 좀 기대됩니다. 나 좀 기대하고 네. 있어. 또 신선하게 편곡하시고 이러시는 분이라. 넌 사랑받아야 돼 그럴 자격 있어. 널 소중하게 대할 남자 여기 있어. As One이라는 팀에 제가 함께 힘을 합치면은 그래도 후회 없이 재밌는 공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50년대, 60년대 재즈바에 다시 돌아간 그런 느낌? 옛날 생각난다라는 그런 느낌의 무대를. 근데 빨간 립스틱 때 발랐어요. 처음이에요. 반숙 선배님, 예쁘게 다니세요. 여러분, 에즈원과 버벌진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버벌진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너무나도 존경하는 현숙 선배님의 네. 사랑하는 영자씨. 네, 사랑하는 영자씨 불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중해 유리손 물과 공기 좋은 식도 아니면 basketball court
모두 나만의 fancy hotels and restaurants 청담해도 뒷다리면 동대문 whatever that you want 물론 물질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 사소한 것 기억하고 챙겨주고 고마워 하는 마음을 타내기 당연히 세상에 네가 태어나줘서 고맙단 말 해줄 거야 날마다 Yes I will girl What? Okay. Hey, as one 슬픔도 슬픔도 기쁨도 Hey, 기쁨도 Come on 언제 난 당신과 함께라면 Whatever we say Come on 아, Hey 아, Bottom of my heart girl I say 네. 와. 아. 맞아. 아, 맞아. 진짜 H1의 무대 보니까 은방울 자매. 은방울 자매가 떠오르는 그런 무대였어요. 야, 딱 이 H1 그 목소리를 들으면 음색이 가지고 있는 힘. 네, 정말 어떻게 마이크 이렇게 다 빨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어떡하죠? 오~ 오~ 어? 비슷해? 드디어 성대가 나왔나봐 진짜 환상의 한 번인가 환상의 한 번 목소리가 진짜 와, 와. 13년 동안 했던 그 무대 제일 제일 떨리던 것 같아요 버블진트 씨 너무 멋있었어요 역시 우리 프로페셔널한 진트 씨 진태 아니었으면 우리 큰일 났어요 애소원 친구들 참 정말 오랫동안 봐왔는데 네. 전 듀엣 곡도 같이 불렀었거든요 네. 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뭐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렇죠? 막 이렇게 뭐가 은구슬이 안에 막 굴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목소리에 젖으셨다면 빠지셨다면 아마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네. 그 현장에 있는 관객분들에게 그게 잘 들렸을까 일단 관건인 것 같아요 현장의 사운드를 어떻게 잡았는지 에 따라서 예, 예. 잘 들렸다면 야. 저는 애즈원 KBS 운명을 디스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원씨 예. 지금 연락이 왔는데 굉장히 예. 잘 들렸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다면 저는 애즈원의 무대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피니트가 부른 햇들날 진짜 이 노래로 그 오랜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송대관 씨의 인생에도 해가 제대로 떴던 거죠? 오늘 밤은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하지? 어디 가서 잠을 자야 하지? 하는 그러한 때가 늘어 있었습니다. 예. 또 부산에 가면 우리 현철 씨가 그 따뜻한 마음으로 꼼장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여줬는데 꼼장어 먹은 날은 그 다음날 힘이 나서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었어요 오. 조금 전에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것이 저희들도 고생 많이 했어요 예. 라고 하면서 이 햇들날을 부른다는데 그래서 더욱 감격했고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영자씨 정말 중장년층 그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던 그런 노래잖아요 예, 이 노래로 현숙씨도 사랑을 많이 받았죠 거긴 나올 때마다 안 됐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영자씨로 재기를 하게 됐죠 제가 예. 95년도에 95년도에 네네네 오, 대단했네요 한 7년 정도 이렇게 슬럼프에 있었어요 예, 현숙 선배님은 8년 전이죠 저희 아버님 그 칠순잔치 고위원 때 이렇게 와서 막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아버님이 행복해하신 건 좋은데 그때 이렇게 자꾸만 현숙 선배님 곁으로 다가가서 부비부비를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참 그때 잠깐이지만 아 현숙 씨가 우리 새어머니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적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 아버님이 아니, 그러세요. 정말 좋아. 네, 지금. 아마도 신동엽 씨 아버님께서 절 보시면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어쨌든 그 당시에 그쵸? 저희 아버님의 부비부비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인피니트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풍선이 위에서 막 쏟아져 내리는데 이게 해가 뜨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본인들 돈으로 다 장만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 저희 사비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 무대를 위해서라면은 이 정도쯤은 아깝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즈원과 버벌진트 혹시 사비로, 자신들의 사비로 준비한 게 오늘 뭐 있어요? 버벌진트. 네, 저는 목도리가 제 사비로. 아, 사비로 구입한 목도리. 송대관 선생님의 노래 그리고 현숙 선생님의 노래 이렇게 지금 붙은 상황입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현숙 선생님의 사랑하는 영자씨 에즈원 앤 버벌진트 무대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강북시도 맞이하는 약간 강남 쪽에 재즈바에서 연말에 네. 와인 한잔 시켜놓고 약간 그런 음악을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아, 네. 거기에 이제 버벌진트가 나와서 이국스러운 영어 랩을 하면서 이국스러운 근데 약간 거기서 조금 아쉬운 게 관객분들이 뭐라는 거지? 이랬으면 더 안 왔을 것 같아. 무조건 우리 송대관 선배님 되게 여유로워. 네. 자,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선택은 어땠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햇살날처럼 발랄한 노래를 무대를 보여준 인피니트냥. 자,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와 부드러운 감성 랩을 보여준 에즈원과 버벌진트의 무대가 1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과연! 289점으로 송대관 선생님이 1승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다음에는 알 것 같아요. 그럼 뭐해? 불러만 주신다면 잘 알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지나고 나면 알게 되죠. 그죠. 훨씬 더 잘할 수 있었고, 훨씬 더 멋진 무대를 꾸밀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해요. 네.